자, TV 인터뷰 시청자 여러분 안녕. 사이코지만 괜찮아요. 문광태 역을 맡은 김수현이라 그래. 고문영 역을 맡은 서혜지라고 해. 반가워. 고문영 캐릭터 소개를 부탁해. 안티 소셜 성향을 가진 인격장애 아동문학 작가야. 그렇구나. 사이코지만 괜찮아요 출연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너무 매력적인 차가운 인물이라 출연하게 됐어. 그랬구나. 서예지와 고문영의 싱크로율은 몇 퍼센트나 될까? 50%. 50%? 응, 50%. 어떻게 이유도 물어볼까? 아니. 그래. 고문영의 매력 포인트를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많이 차가워. 그래, 차가워. 그래, 그래서 매력적이지. 문영에게 강태라는 존재는 어떤 의미인지 세 글자로 표현한다면? 내 심장. 드라마의 분위기 메이커는? 문강태. 이 심장. 문상태. 문상태. 쭈리. 지금 너 빼고 다 하려고 그러네. 그냥 너. 응. 심장. 응. 문강태 삼행시를 갈 거야. 응. 내가 운을 띄울 테다. 문. 문영이의 매력에 강. 강태가 빠지려면 다시! 문! 문영이의 매력에 강! 강태가 빠질지는 태! 테레비에서 확인하세요. TVN 풀 드라마 6월 첫 방송. 빠지게 돼 있어요! 자, 강태가 갖고 있는 의외의 땡땡미 허당미. 허당미. 그치, 강태가 허당미. 허당미가 좀 있지. 정해진 운명은 절대 거스를 수 없다는 거야. 자, 문영이가 생각하는 강태 대사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당신이 여기 왜? 가장 최근에 찍은 것 같아. 가장 좋은 점 하나와 가장 안 좋은 점 하나는? 눈이 즐겁다? 왜? 어? 가장 안 좋은 점은? 어. 너무 예쁘다? 왜? 왜? 아, 그럼 다시 할까? 오케이. 가장 좋은 점은 똑같잖아. 너무 멋진, 너무 예쁜, 너무 멋진 사람. 아, 그 걸로 가자. 관전 포인트 한 가지만 얘기해 줘. 상처 치유. 치유. 문강태 캐릭터 소개를 부탁해. 우리 형 상태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짓말쟁이. 김수현과 문강태의 싱크로율은 몇 퍼센트인 것 같아? 한 65% 정도 되는 것 같아. 이유는? 65% 정도 생각이 들었어. 김수현이 갖고 싶은 수식어는? 민들레. 이유는? 형만 바라보니까. 민들레. 좋다. 강태에게 문영이라는 존재는 어떤 의미야?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소녀 민들레. 그렇구나. 소녀민들. 그렇지. 아, 문영이도 이제 스폰을 하지 않을게. 우리 드라마의 분위기 메이커는 누구라고 생각해? 당연히 이제 감독님이지. 어떻게 한번 끊어갈까요? 어떻게? 문영이 갖고 있는 의외의 땡땡미는? 불도저미가 있지. 방송을 보면 알겠지만 문영이가 아주 문강태를 아주 그냥 문영 대사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혹시 운명을 믿어요? 맞아, 나도 그거 좋아해. 서혜지와 연기하면서 가장 좋은 점 하나와 가장 안 좋은 점 하나는? 다들 듣고 있어서 알겠지만 목소리가 아주 매력적이야. 귀가 신나니까 이 드라마는 라디오로 들어도 되겠다 할 정도로 이제 목소리가 너무너무 좋아. 고마워. 안 좋은 점은? 그 목소리가 아니. 고민을 많이 해. 어떻게 더 좋은 소리를 낼까? 반전 포인트 한 가지만 말해줘. 아까 문영이도 힐링 얘기를 했었잖아? 휴먼 힐링 드라마. 그거. 크게 우리 형 상태, 우리 문영, 우리 병원, 여기가 이제 내 친구 재수, 우리 그 우렁
우렁각시. 우렁각시. 응. 강태한데 근데 감독님이 있어? 아직 우리 촬영 많이 남았어. 15% 정도 생각이 들었어. 윤영이는 한 사람에 빠지면 그 사람밖에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강태. 근데 강태를 쫓아다니려면 밥도 먹어야 되고 뾰족한 게 강태 옆에 항상 있어. 강태 뾰족한 턱. 왜? 뾰족한 어깨, 어? 잘 뻗은 손가락, 응? 긴 다리, 응? 완벽. 결국엔 문강태가 문영이 받아주지 않을 땐 칼이 들어와 눈에. 왜 날 받아주지 않는지. 얘는 다른 공감 능력이 좀 부족한 아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어. 가위바위보 할까? 이긴 사람이야, 진 사람. 아. 너가 해. 그래, 먼저 할게. 파란색으로. 빨간색으로. 자, 뭔데? 인간적으로 너무 어려운 단어. 자, 이 축복. 제가 군대를 다녀와서 축복받은 드라마를 만나서 축복받은 캐릭터를 맡게 됐어요. 그게 바로 이제 문강태인데 이 축복받은 모습을, 이 축복받은 연기를 꼭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거네. 짠. 나비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감상하시려면 저희 사이코지만 괜찮아 TVN 토일 밤 9시 꼭 시청해 주세요. 헐헐. 와, 들었어? 목소리 들었어? 드라마 때문에 이제 깊은 공감을 드리는 다이어터들. 지금 당장 너무 이제 생각나는 것도 많고 막 너무 막 서럽고 막 온갖 생각들이 다 들이닥치지만 그래도 아직 그 다이어트를 할 수 있으니까 너무 힘들, 좀 힘들지만 괜찮아. 그래도 뭐가 파이팅이 없네. 말하다 보니까 내가 좀 슬퍼졌어. 파이팅. 매번 똑같은 일상, 늦게 끝나서 생방송을 못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괜찮아. 재방송이 있으니까 사이코지만 괜찮아. 아, 멋있었어. 아, 인터뷰 너무 재밌었어. 덕분에 실시간으로 많이 친해졌어. 무엇보다 반말도 하고 하니까. 그지? 전부터 친해. 그럼! 늘 현장에서도 나를 좀 재밌게 해주고 많이 배려해주고 했던 게 오늘 또한 여전히 지속되어서 너무나 감동적인 시간을 보냈었고 사이코지만 괜찮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존댓말해. 부탁드리려고. 그래야지. 많은 시청 부탁해. 강태와 문영이 많이 사랑해주고.